라면 먹을 사람. 네,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콕콕콕 치즈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난생 처음 보는 제품입니다. 대형마트 갔다 720원에 구입을 했고요. 55g에 240kcal, 치즈프리 중 치즈 함량이 한 10%가 된다고 그러네요. 끓는 물에 4분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러고, 어떻게 먹는 거죠? 오늘 뜯어야지. 글씨가 잘 보이겠지요. 뚜껑 개봉해서 본맛의 풀을 꺼내고, 끓는 물을 표시성까지 부은 다음에, 분맛 스프를 나중에 넣네요. 물하고 같이 넣는 게 아니고. 예, 물을 완전히 버리면 잘 비벼지지 않는다 그러고. 그 다음에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 2g, 단백질, 지방,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뭐 나트륨도 생각보다는 얕은데 좀 크기가 작으니까요. 예, 이 정도이고. 그 다음에 뭐 재료야 뭐 뭔지도 모르겠습니다. 먹어보는 게 중요하겠죠. 하나 볼까요? 어떻게 생겼나? 항상 처음 먹어보는 제품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. 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간에 기더기 올려놔. 이 정도 작은 거 있잖아요. 작은 소면 정도인데 한번 끓여왔어. 물 버리고 스프 넣어서 맛있게 한번 비벼 먹어볼까요? 국물이 땡겨서 했는데 국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물을 좀 많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 구멍 뚫는 데 있는데 여기 구멍 뚫으셔서 물 버리시면 되고, 물을 완전히 버리면은 별로 잘 안 비벼진다고 보니까 기호에 따라서 적당히 넣어주시고요. 오우, 또 이렇게 저 짜파게티도 아니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건 처음인데 이런 가루가 들어있어서 비벼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럽니다. 독특한 것 같은데 맛이 어떨지.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,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싫을지 모르겠지만, 저 같은 거 이렇게 좀 느끼한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. 에. 향은 치즈 향이 쭉 올라옵니다. 에. 이 정도 비비면 됐나? 그 라면 끓여서 그 치즈, 슬라이스 치즈 넣어서 비벼먹는 그런 느낌? 에. 이라고 할 것 같은데, 양은 얼마 안 되죠? 양은 얼마 안 되는데. 맛이 중요하죠, 뭐. 아니, 수증기 때문에, 예. 네. 그냥 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, 치즈 스파게티인데, 이제 면발이 스파게티 면이 아니고, 라면에다가 비벼먹는 그런 맛? 네,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. 맛은, 부드러우면서 조금 느끼한 맛이 납니다. 느끼한 느낌이 나네요. 네. 뭐 약간 좀 느끼하고 그런 거 좋아하실 때 그냥 조금 맛보시기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게 큰 사이즈는 없나? 이건 뭐 간에 기별도 안 오겠네. 조금 느글느글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, 네. 조금 그 치즈 맛 해가지고 좀 괜찮은 느낌이 나긴 하네요. 네. 별점은 한 3개 정도? 뭐 다음에 또 먹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먹느니 그냥 그냥 스파게티 하나 만들어 먹는 게 낫죠. 참고하셔서. 한 700원짜리 치곤 조금 양은 적은 것 같네요. 아쉽지만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